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입양하세요 공식 유튜브에서 다가오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너구리가 이 공식 영상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다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고. 업데이트 소식에 앞서가지고 개발자님이 얘기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원숭이 축제에서 얻는 아이템들이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다행히도 원숭이 팩과 모든 아이템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땅따라당. 이 또한 원숭이 축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 원숭이 축제마다 새로운 원숭이 팻이나 아이템을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알의 정체는 이번에 알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 알에 추가될 팻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언제 알이 출시될 것이다 장담할 순 없지만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해왔던 멋진 테마의 알이 나온다고 해요. 이번에 개발자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알이 나온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최근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많은 떡밥들이 공룡 알의 출시를 암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공룡 알이 나오면은 너구리 채널에서 바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도 많은 물약과 로벅스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오른쪽에 있는 카드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3번 거래 방식 개선. 아무래도 지금 로블록스의 결제는 사기당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뭔가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조만간 거래 시스템의 개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떨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배경음악 도입. 이번에 입양하세요에 새로운 배경음악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몇몇 곡은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태지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잠깐 지체되고 있다고 해요. 몇몇 음악은 게임에 적용되기 이전에 유튜브와 소셜 채널에 먼저 공개된다고 하니 틈틈이 확인해야겠더라고요. 다섯! 가구와 펫 악세서리도 업데이트 예정. 다양한 가구와 펫 악세서리가 출시된다고 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노구리가 한번 다룬 내용인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업데이트에는 펫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치장 아이템들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벤트가 가장 기대되나요? 노구리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알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얼른 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도 노구리는 더 재밌고 알찬 로블록스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